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저희 뉴스타파는 그의 장녀가 쓴 논문과 전자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표절과 저작권법 위반, 약탈적 학술지 게재 등 각종 불법과 반칙 행위가 드러났죠. 그러나 야당의 헛발질 끝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은 거기서 취재를 중단했지만 저희 뉴스타파는 이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지난 한 달 동안 논문에 대한 취재를 계속해왔습니다. 취재 결과 저희는 한동훈 장관 장녀의 문제가 한 학생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미국 산호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호세 허위 스펙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이 허위 스펙 네트워크의 핵심 축은 한동훈 장관의 장녀를 포함한 처조카들, 즉 한동훈 장관의 장인인 진영구 전 검사장의 손자와 손녀 4명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취재 결과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취재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 특권층 집안 아이들의 스펙 쌓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만든 봉사단체 이름은 웨이브였습니다. 웨이브. 단체 명칭에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칭했습니다. 봉사단체에 속한 학생들은 14명입니다. 대부분 1년 학비가 1천만 원이 넘는 사립학교를 다녔죠. 학생들이 쌓은 비교과 활동, 즉 스펙은 남달랐습니다. 영어책을 출판하면서 당시 남경필 의원이 추천사를 썼고 당시에 남경필 의원이 써주셨더라고요. 그거도 이제 그쪽에서 다 알아서 했어요.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격려사와 축사를 맡았습니다. 대학 교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아직은 미숙한 고등학생이지만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돕는 행사도 자주 열었는데 그때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같은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신문사도 창간했습니다. 매주 만부를 발행했는데 발행 비용만 한 달에 500만 원가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용은 문제될 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펙 쌓기의 비밀은 바로 그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3년 전 보도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중 한 학생의 어머니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나 전 의원 외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장 출신의 변호사, 의대 교수, 중견기업의 오너가 학생들의 부모였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스스로 스펙을 쌓았다고 주장했지만 학생들이 학내에서 서로 토의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지 부모가 관여하지 않음. 각자 장학금 등을 쪼개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음. 부모님 말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이 혼자서 이렇게 계획을 짰다기보다도
뭐 어느 뭐 아이비리그 대학 가려면 어느 어떤 활동, 일단 이런 봉사 활동이라든가 인권 활동 이런 것들 많이 하면 더 유리하다. 이런 좀 조언을 코치를 받았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대부분 유명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일, 하버드, 스탠퍼드, 그리고 서울대 등입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갈 목적으로 스펙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문을 제작한다고 하자 처음엔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대입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 만든 신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오해에 굴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대학에 진학한 이후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네이버 신문사는 예전에 하던 학생들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3년이 지난 2022년 저는 또다시 한무리의 학생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의 스펙 네트워크입니다. 처음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려만의 문제로 보였지만 점차 한동훈 장관의 조카로까지 확장됐고 나중엔 한 장관의 장인 진영구 전 검사장의 손자와 손녀 4명을 축으로 한 이른바 산호세 스펙 네트워크가 그려졌습니다. 봉사단체 활동, 논문 공저자 참여 등 다양한 스펙 연결망을 통해 산호세 스펙 네트워크 14명의 명단이 완성됐습니다. 3년 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산호세 스펙 네트워크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먼저 3년 전 아이들은 서울 강남과 국회를 중심으로 단체 활동, 토론회, 전시회를 열면서 그때마다 보수 언론과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스펙을 쌓은 반면 산호세 네트워크는 남의 논문을 표절하고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허위 스펙을 만들어갔습니다. 3년 전 학생들의 부모는 나경원 전 의원, 현직 고법 부장판사,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 의대 교수, 중견기업 오너들로 구성됐지만 산호세 네트워크는 진영구 전 검사장이라는 특정 법조 패밀리를 축으로 얽혀 있습니다. 같은 점도 있습니다. 학생 신분인데도 두 그룹 모두 언론사를 창간했습니다. 각각 웨이브 신문사와 팬데믹 타임즈입니다. 기사 하나만 써내는 것도 대단한 건데 얘네는 지금 기사만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문을 창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활동을 갖다 미리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엄청난 큰 스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년 전 학생들이 만든 웨이브 신문의 경우 대학 진학 이후 활동이 뚝 끊겼는데 한동훈 장관의 장녀 등이 만든 팬데믹 타임즈도 언론 보도 이후 갑자기 활동을 멈췄고 일부 기사는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또한 3년 전 취재 당시 웨이브 학생들은 스펙을 완성해 대학에 진학한 반면 산호세 네트워크 아이들은 현재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한창 스펙을 쌓는 중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등학생들 또한 나경원 전 의원 때문에 3년 전 웨이브의 존재를 취재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없었다면 산호세 네트워크는 이렇게 언론의 공론장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입시에 쓰일 계획도 없는 그 습작 수준의 글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아이들의 스펙 쌓기는 공론장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당사자 중 한 명인 한동훈 장관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헌법과 반칙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제가 알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헌법과 반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일제히 침묵합니다. 돈을 써가며 애써 만든 논문을 삭제하고 있고 여론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결론 없이 이번에도 흐지부지 된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떤 식의 입시 시스템도 저는 결국은 뭐 부모 재력이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동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발선이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편법을 넘어서서 완전히 어떤 표절 조작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편법이란 말도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꼼수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완전 잘못을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더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씀대로 한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그 자녀의 교육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 사회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가 됐습니다. 특히 표절과 대필, 데이터 조작, 약탈적 학술지를 이용한 불법적인 스펙 쌓기 행위를 방치한다면 학문 공동체는 물론 사회의 공공선도 무너질 우려가 큽니다. 우리 자식만은 좋은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모여 이런 반칙과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한 논문 표절 행위가 점차 약탈적 학술지를 활용하고 대필 작가의 고용으로까지 이어지고 불우 청소년을 돕는 봉사활동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기 위한 스펙으로 둔갑되는 순간 무심코 작은 반칙으로 시작한 이런 학생들의 스펙 쌓기는 어느새 눈덩이가 커지듯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특히 이제 조작을 했다는 거는 어떤 분야든 조작이란 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뭐 스포츠 승부 조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작이 있겠지만 조작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이제 많이 인식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에 대한 스펙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말만 무성했을 뿐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계층 계급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됐고 계층 사다리마저 무너지며 경제적 불평등이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화, 어떤 그런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제 좌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막히게 되면 사회에서 침체되게 되고 국민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년 전 저는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표정이 잔뜩 굳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는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모든 입시생들의 출발 지점도 지나온 과정도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막 치른 학생들이 나옵니다. 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끝났어. 미역국 끝났어. 니야 이제 니야. 학생들을 보며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이 주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결과는 정의로운가. 뉴스타파는 지난 한 달 동안 산호세 허비 스펙 네트워크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짜 공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네, 이번 사안을 취재한 최윤원 기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윤원 기자는 뉴스타파의 데이터 팀장을 맡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음지에서 암약하시는 걸로. 네. 보통 뒤통수가 많이 나오는. 네. 근데 오늘은 어떻게 직접 나오셨어요? 네, 이번 보도가 그 네. 산호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이런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한 보도이다 보니 어떤 데이터 분석적인 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 기사에 데이터 팀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산호세 허위스펙 네트워크다. 예.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14명입니다. 예, 예. 14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신 거죠? 그 한동훈 법무장관의 장녀의 한 모양, 예. 그 한 모양이 네. 퍼니 클라이밋이라는 단체와 또는 네. 팬데믹 타임즈라는 그 언론 매체에서 활동한 예, 게 맞습니다. 많이 알려졌는데요. 예. 거기에 같이 활동한 학생들 또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논문을 작성한 학생들로 14명을 추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나 같이 논문을 작성했다면 예. 같이 뭔가 스펙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14명이 대상이고요. 자, 저희가 스펙 네트워크를 데이터팀에서 이제 시각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각화된 결과를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굉장히 이제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큰 원처럼 네. 보이는 네. 동그라미들이 보이고요. 네. 예, 거기 안에 다양한 선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쵸. 어떤 건 선이 굵고 어떤 거는 뭐 선이 예. 가늘고 이 동그라미는 각각 한 명의 학생이고요. 예, 각각 그 동그라미는 네. 꼭지점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각각 한 명의 학생이 되는 거고요. 아. 예, 서로 뭐 논문을 같이 쓴다거나 또는 네. 활동을 같이 했다거나 이러면 네. 선이 좀 더 굵은 걸로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예. 이 사람이 최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예, 사람, 예, 이 학생이 한동훈 장관의 조카인 거죠. 예, 조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조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다른 학생들과의 선이 굉장히 굵게 이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네트워크의 중심처럼 보이는데 예, 이 학생이 예, 예. 가장 많은 그 논문을 작성한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단독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작성했지만 또는 네. 다른 학생들과의 공저자로 되어 있는 논문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 네트워크에서는 중심축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굵을수록 관계가 깊은 거고 예. 뭐 논문이라면 논문을 여러 편 공저를 한 거고 예. 혹은 그런 어떤 동아리, 봉사활동 네, 단체, 봉사활동 단체 여기에도 예. 같이 하고 뭐 팬데믹 타임즈라는 언론사도 예.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 스펙 네트워크, 산호세 스펙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처가, 그러니까 처조카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작성했기 때문에 네. 여기 상단에 네. 예, 위치하면서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도 이제 집중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상단에는 학생은 10건, 그리고 예. 한동훈 장관의 장녀는 한동훈 장관의 장녀는 지금 왼쪽 상단에 왼쪽 상단에 예. 한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한모양은 논문을 7건 작성한 걸로 이렇게 아. 되어 있고요. 그 예. 또 다른 이제 한동훈 장관의 처족화는 어디입니까? 처족화는 논문은 그렇게 네. 많이 작성은 하지 네. 않고 대외 활동은 같이 했었고요. 지금 이미 대학에 입학한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예.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진모군이라고 예. 지금 보도한 학생이 예. 있는데 예. 왼쪽 하단에 보면 왼쪽에 진모군 예. 예. 이제 논문도 같이 발표하면서 예. 예. 과외 활동도 아. 같이 한 것으로 예, 드러났습니다. 이 네 명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처가의 그 조카뻘되는 아이들이 쫙 포진해 있는 건데요. 다시 정리해 보면 왼쪽 상단이 한동훈 장관의 딸, 그리고 오른쪽 상단이 한동훈 장관 아내의 언니의 딸, 그죠? 언니의 딸, 언니의 큰 딸. 둘째 딸. 그리고 오른쪽 하단이 큰 딸이 되는 거고요. 이 두 학생은 지금 이미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예, 입학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아, 입학이 얼마 전에 졸업을 있고. 했고, 예. 예, 밑에 있는 학생은 이미 이제 재학 중이고요. 예, 명문대학이겠죠? 예, UPenn이라고 불리는 예.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 입학한 걸로. 굉장한 명문대입니다. 예.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게 한동훈 장관 아내의 남동생. 예, 남동생의 예, 자제 아들. 아들, 남동생의 예. 아들인 거고요. 예. 한동훈 장관의 남동생이 그 성폭력 사건으로 예, 검찰을 예. 사임한 예, 진동균 전 검사입니다. 예. 자 이렇게 네 명이 다 걸려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진동균 검사 아들은 좀 동그라미도 작고 선도 가늘거든요. 이건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진모군은 예. 아직 고등학교 예. 1학년이고요. 아 1학년이군요. 예. 대외 활동은 같이 했지만 네. 논문을 게재한 건수가 예. 한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비교적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예. 예, 작은. 예. 분류에 차지합니다. 아직 1학년인데 중간에 이제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예. 그 스펙 쌓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예, 이제 예.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저희가 이제 산후세 허위 스펙 네트워크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예. 저 네트워크를 저희가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됐던 건 역시 논문이겠죠. 예, 논문입니다. 예. 과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예. 고등학생들의 과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 논문 작성이라는 것은 예. 굉장히 그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거나 또는 그 연구 생태계를 교란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들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불법적인 요소에 저희가 집중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14명의 학생들이 쓴 논문이 그럼 몇 편 정도 됩니까? 모두 25건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많이 썼네요. 예. 1인당 거의 2건 가까이 쓴 건데. 예, 그렇게 네. 뭐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다양하게 예, 단독 저자로 한 것도 있고 같이 쓴 것도 있고. 공동 저자라면은 뭐 여러 논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7명이서 같이 쓴 논문도 있고요. 예. 자, 어떤 논문들인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논문의 예. 주제는 의학이라든지 예. 또는 컴퓨터 공학, 사회과학 예.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네.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이제 논문 목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보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시위에서의 SNS의 역할과 영향. 예, 맞습니다. 근데 한국의 촛불 시위 예, 맞습니다. 사례를 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세 번째 논문은 AI와 머신러닝, 천식 환자에 있어서 AI와 머신러닝의 쓰임새. 뭐 예. 이런 논문이고요. 굉장히 단어만 보더라도 어려운 네. 단어임을 알 수 있고요. 제가 모르는 단어가 예.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네. 그 네.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AI를 활용했다는 네. 분석 자체가 예.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주제며 내용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알 수 있죠. 주제가 너무 다양합니다. 뭐 인더스트리 4.0도 있고 천식 환자 얘기도 있고 자폐 환자 얘기도 있고요. 예. 아니 이런 논문들을 이 국제고등학교 뭐 1학년도 있고 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이 쓴다는 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은 되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편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될 정도로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불가사의하다. 네. 네, 정말 불가사의한 일 같아요. 사실이라면. 네. 자, 그런데 이 취재 과정에서 이 25편의 논문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제 논문을 네.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논문을 이제 찾아보려고 들어갔었는데 얼마 전에 확인했던 논문이 갑자기 찾아볼 수 없게 검색이 안 되거나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제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예,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 네.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이후로 예, 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학술지라는 게 뭐 그냥 잡지나 신문도 아니고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네.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 자체가 학술지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한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학술지 입장에서는 네. 이미 퍼블리시 이제 공표된 자료가 네. 이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회한다 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게 되어 있고요. 네. 대부분 정상적인 학술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찾아본 삭제된 그런 네. 논문들은 그런 이유를 밝힌 것도 굉장히 드물었고요. 예, 아예 그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삭제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예. 거예요. 근데 논문이 사라졌다면 그건 어떻게 취재를 하셨습니까? 논문이 사라진 것은 저희가 결과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네. 알 수 있었고요. 논문의 내용은 이미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예. 논문을 게재할 때 비용이 네. 한 편당 한 $50 정도 네, 50달러면 뭐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예. 한 그런데 5-6만 원? 예. 이게 게재 비용은 그런데 네. 논문을 철회하거나 삭제할 때는 또 비용이 굉장히 훨씬 비쌉니다. 예. 아니 게재보다 철회가 더 비싸요? 예, 맞습니다. 예, 철회 비용은 최대 네. 150달러에서 $300 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아, 왜? 그거 좀 이상한 일인데. 네, 또 삭제할 때는 예. 최소 $300에서 최대 $480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네. 일이고 네. 또 삭제할 때는 금전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네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 뭔가 굉장히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일인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이후에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사라진 이유는 그러면 뭐 능히 짐작할 수 있지만 네, 저도 굉장히 예. 궁금한데요. 네, 네. 뭔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거나 또는 더는 확산되는 일을 좀 방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는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논문에. 저희가 이미 지적했듯이 뭐 예. 표절이라든지 예. 뭐 대필 의혹도 뭐 많은 다른 언론에서도 제기하긴 했었는데 예. 그런 문제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저희가 더 자세하게 하겠고요. 예.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산호세를 중심으로 같이 스펙을 쌓는 14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14명의 학생 중에는 한동훈 장관의 처가에 있는 처조카들 그리고 장녀, 이 네.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네. 이 학생들이 한 활동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논문인데 이제 취재를 하려고 보니까 한동훈 장관 청문회 이후에 삭제됐다. 네, 맞습니다. 이 삭제를 그러면은 삭제를 할 때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공동 저자이기 때문에 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 삭제됐다는 정황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명명한. 산호세 허위스펙 네트워크의 존재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뭔가 좀 사과를 하거나 이런 네.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솔직히 밝히면 훨씬 더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 동의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삭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럼 저희가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얘기를 예. 한번 해볼까요? 먼저 표절 얘기를 해보죠. 예. 25편 논문이 있는데 그중에 표절된 논문이 많이 나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고등학생들이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네. 인용 또는 표절해서 네. 논문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논문 관련 보도를 보면 네. 뭐 단순 인용,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경우도 이유가 많이 굉장히 하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인용 표기나 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 실수 인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집중했던 것은 그 교활한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8건이 나왔습니다. 교활한 표절. 교활한 표절 물론 저희가 이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 기사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교활한 표절이 뭔가요? 교활한 표절이라고 하면 보통 그 5개에서 7개 단어가 연속으로 이제 인용이 되면 표절 검사, 뭐 문장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표절이다라고 유사도가 굉장히 높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연속성을 피하기 위해서 단어 몇 개를 바꾸거나 또는 문장 자체를 같은 의미지만 약간 이제 뭐 수동태로 바꾼다든지 이러면서 문장을 바꾸는 것을 이제 교활한 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순 실수로 인용을 뭐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본인이 표절할 논문을 뭔가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렇네요. 조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교활한 표절을 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표절할 의사가 있었고 그 표절이 적발되지 않도록 감추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그렇네요. 논문들입니다. 한번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매년 1조 기가바이트 가량의 데이터를 생산한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원문의 어바웃을 바꾼다든지 또는 원문에서 생성한다라는 이 generate라는 단어를 수동태와 능동태로 약간 이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서 의미는 똑같지만 문장의 이런 구조는 굉장히 다르게끔 하는 이런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똑같은 뜻인데 영어 문장으로 하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AI가 표절을 걸러낸 AI가 이걸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군요. 이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도 뭐 되게 이런 식입니까?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8건의 논문이 교활한 표절이 사용됐다. 28건 중에 8건에서는 교활한 표절이 발견됐다. 뭐 실제 어떤 단어들을 바꿨는지 비교해 한번 보면요. Does not take를 didn't take로 바꾼다든지. 그럼 중간에 가다가 기계가 AI가 요거는 다르다. 다른 단어다.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cut of all이라는 것을 뭐 4분의 1 오브 더 토탈 이렇게 쓴다든지 이러면은 의미는 같은데 문장의 연속성에서는 이 부분은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바꿨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표절의 의사를 역으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이런 사항인 것 같고요. 표절은 이미 뭐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하기도 했었고 이미 알려져 있는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조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25건 중에 그 의학 또는 과학 관련 논문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그런 논문들은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것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뭔가 통계치의 전체 뭐 숫자가 안 맞는다든가 또는 퍼센테이지가 뭐 숫자와 비율이 좀 다르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된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뭐 이미 알려진 논문 표절 내용이긴 한데 그 이상원 교수님의 논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촛불 시위의 SNS 역할에 관련한 논문인데 여기서 원 논문에서는 표본 데이터가 932개의 설문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표절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300개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바꿨군요, 숫자를. 숫자를 좀 더 줄였는데 그러면 뭐 샘플 데이터와 샘플 데이터가 3분의 1로 줄었는데 줄었죠. 그러면 결과값도 다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결과값을 보니까 평균 또는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데이터 조작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베끼는데 900명 이게 숫자가 너무 똑같으면 우리가 베낀 게 티가 나니까 이건 한 3분의 1을 줄이자. 근데 뒤에 데이터는 미처 손을 못 대고 똑같이 나온 뭐 이런 거군요. 이제 결과값은 다르게 쓰면 굉장히 이제 다른 연구를 한 것처럼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꾸다 보니까 데이터
원본 데이터는 줄여놓고 네. 예, 결과 값은 똑같이 나온 예, 네. 관련해서 이 원 논문을 쓰신 이상원 교수 인터뷰를 저희가 잠깐 예. 들어보고 갈까요? 예. 그 이 가설을 실제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가설 검증하지 않고 그래서 결과 부분에는 좀 이제 이상한 통계 이상한 것들만 이제 도표들만 들어가 있고 전혀 가설을 일단은 검증을 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도 저도 또 다른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 이제 수치 같은 거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는 실수로 이제 바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이제 수치가 똑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면으로 봤을 때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절을 넘어서서 이건 조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심각한 문제죠. 그 이상원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아 베끼다가 잘못 베꼈구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이게 네.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뭐 저희는 기자니까 보도를 네. 예를 네. 들면 네. 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오늘은 뭐 900명이었다라고 하면 네. 그것에 대한 이제 다른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실제는 900명인데 코로나 환자가 300명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논문을 발표하는 겁니다. 아, 그럼 다른 언론사 다른 언론사들은 예. 이걸 네. 가지고 또 다른 기사를 생산해야 되고 그 기사가 또 다른 기사에 인용되면 계속 이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예,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논문도 어쨌든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니까 예,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 논문이라는 것은 네.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고요. 네.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이 그 논문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또 취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잘못된 네. 분석 결과를 확산시키는 예,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학술 생태계를 교란하기까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례를 드신 논문 말고 네. 이 25개 논문을 분석하셨을 때 다른 논문에서도 데이터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 논문 이외에 예, 한 다섯 건, 예, 네. 이 논문을 포함해서 다섯 건 정도의 논문에서 네. 데이터 조작을 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예, 저희가 추후 예.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 예. 다음 주 보도를 주목해 주시면 네.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논문들의 세 번째 문제, 약탈적 학술지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 약탈적 학술지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이번에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에서 처음 이걸 쓰면서 예. 지금은 다른 언론도 이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예. 약탈적 학술지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탈적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뭔가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그렇죠. 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본인의 연구 결과인 양 뺏는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만 내면 이제 논문을 다 게재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 경제적인 착취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탈적 예. 학술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저희가 들여다본 논문 25편 가운데 그러면 몇 편이나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된 건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네. 25편 가운데 네. 20편이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예, 확인됐습니다. 그럼 80% 예, 약 그 정도 됩니다. 약탈적 학술지에 뭐 당연히 이제 게재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게? 보통 그 네.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다고 하면 네. 그 같은 분야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이 연구가 인정을 그렇죠. 받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약탈적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료들의 평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뭐 예를 들어서 평가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이미 사망하신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네. 뭐 100여 편의 논문을 심사했는데 네. 뭐 단독으로 혼자 네. 평가를 했다거나 이런 네.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일반인들이야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숙제도 이제 친구 거 베끼어 본 경험도 있고 네. 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이다 싶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학술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한 규칙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네.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학계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과 학자들의 생각은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이 예, 문제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논문에서 발견했는데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그
논문을 게재한 네. 14명의 학생들에 네. 직접 연락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는 네. 미성년 학생들에게는 부모들에게 네. 먼저 네.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네. 예, 그 부모들에게 질의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네. 보냈고요. 저희가 이 취재 윤리 어긋나지 않게 네. 보도 목적을 밝혔고요. 예. 그 한 학생의 부모님께 이제 연락 답변이 왔습니다. 아, 14명 중에 한 명은 예, 연락이 왔습니다. 한 명 연락이 왔습니다. 예. 네. 그 팬데믹 타임즈라든지 이런 네. 과외 활동은 인정을 하셨는데 논문을 게재한 것은 아니다. 아. 근데 논문 그 학술지 사이트에는 분명히 논문이 있는 거죠. 예, 논문이 네. 게재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예. 만약에 거기에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면 네. 우리 아이의 글이 도용된 것이다. 아. 아, 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에 논문이 게재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논문 게재의 이익을 얻는 이제 네. 몇몇 개인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일부러 다른 사람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학생의 논문을 끼워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왜 이런 예. 일이 발생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법적인 대응도 예고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늘 저희가 자주 듣는 말이죠. 네. 소송도 불사하겠다. 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네. 네. 그런데 이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한국 입시에서 공정성을 해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아이들하고는 별 관계 없는 문제 아니냐. 소수 특권층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데 그들끼리의 어떤 규칙 위반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제 과외 활동에 그쳤다면 네. 저희는 뭐 그렇게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라고 네.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볼 수도 있는데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게 해외 미국 아이비리그에 입학 네. 뭐 관련된 이런 뭐 이슈가 아니라 네. 뭐 한국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매년 20만 명이 넘는 그 해외 유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외의 네. 대학의 입시를 통해서 네. 미국 대학 또는 다른 유수 대학을 다니다가 해외 유학을 하다가 그분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예, 또 뭐 교수로 활동을 하시고 네. 뭐 다른 또 뭐 기관에서 맞아요. 일을 하시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우리 일이 아닌 것은 아니죠. 조금 더 한 발 밀고 나가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어떤 경제력에 따라서 출발선이 다른 거 이거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부모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뭐 교육에 있어서 공정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단순한 입시 컨설팅이 아니라 네.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됐다면 이것은 네. 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출발선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뛰다가 남의 다리를 걸거나 뭐 이렇게 한 반칙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또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래도 그 학생들이 다 뭐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인데 어린 학생들인데 좀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네. 아이들의 실수일 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모들의 그 입시에서 뭔가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네. 대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네. 이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부모들이 나서서 우리 아이는 실수를 하지 않았고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고요. 뭐 이렇게 두둔하면서 굉장히 보호하는 것 자체가 네. 아이들을 더 심각한 문제로 빠지게 하는 일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예.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나올 기사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발견해서 산호세 허위스펙 네트워크라고 명명한 이 사조직의 목적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미국 명문대학에 손쉽게 입학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보신 것처럼 표절과 데이터 조작 같은 학문적 반칙 행위와
저작권법 위반 같은 불법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돈과 정보, 반칙과 불법을 동원해 다시 엘리트가 되어 평범한 99%의 자녀들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세상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불법적인 스펙 쌓기를 어린 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서 외면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산호세 허위 스펙 네트워크 연속 보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간 뉴스타파는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